아름다운 바닷가로 유명한 전남 여수시. 박이라는 사람이 전라남도 여수에 운동 삼겹살 거기를 운영했어요. 자기가 뭐 천안인가 어딘가 뭐 거기서 건물도 몇 개고 200 몇억을 갖고 내려왔고. 아, 전청수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는 너무 소름을 끼치는 거예요. 박모 씨라는 인물이 전청조와 똑같은 수법으로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올 6월 잠적했다는 겁니다. 수백억 대 자산가라면서도 신용불량자라며 가게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돈을 피해 여성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 집 담보를 받아 살고 차도 렌트를 두 대를 빌려가지고 지금 그것도 저가 빚을 갚고 있고 내가 멍청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한테 말도 못하고 아직도 눈물이 나요. 억울하고. 코로나로 장사가 어려워지자 박 씨는 주변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월세 200만 원하고 사용료 100만 원이잖아요. 걔한테는 9월부터 아예 난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인 척 연락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하니까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며칠째 의식이 없으십니다. 여기 상황 심각합니다. 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항상 아프다. 툭하면 아프다. 결국 가게를 내놓게 됐는데 계약금을 챙긴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 여자 선생이 언니 날랐어. 그래서 도망갔어. 그러면서 이거 차에 이 주민등록증 이거 하나 놔두고 갔다고. 취재진은 신분증에 적힌 주소로 박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예, 그 제 신분증이에요. 맞으시죠? 그 새로 재발급 받은 거거든요. 네네. 제가 면허증을 그 준 것도 그 법인을 해산한 대로 좋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분증하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도망간 거죠. 스스로 박 씨라 한 인물의 정체는 전창수. 충남 천안에서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2018년부터 수배 중인 인물입니다. 사기꾼 전청조 씨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전창수 후배라는 사람이야. 6천만 원을 사기당했어. 전창수한테. 그리고 이 사람 주민등록증 가지고 도망갔어. 신분증 주인인 박 씨는 전 씨와 부동산 사업을 같이 하던 동업자이자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우리한테 박형 오빠를 했었으니까. 그 이 모습이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완전 이 모습이에요. 이게 수배 전단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 차림새로 다녔다는 거. 저 옷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전청조의 아버지라고요? 저는 몰랐죠. 아니 어떻게 이름이 가짜야? 진짜 사람은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취재진의 제보로 전창수의 최근 행적을 파악한 경찰은 전 씨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피해자들이 전하는 전창수 씨의 사기 수법은 전청조 씨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또 전창수 씨의 측근들은 전 씨가 천안에서 번 돈 중 많은 금액을 딸인 전청조에게 건넸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전청조 씨가 이렇게 재력가 행세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 사기꾼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승열 PD가 이어서 전합니다. 우리 가게거든 이게. 우리 가게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사갖고 와가지고 이게 최근에 얼굴이야. 청조가 이렇게 유명해질지 모르고 그거 안 했었는데 그대로 다 옮겨놨었는데 그니까 그걸 계속 나는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매일매일 열어봤거든 지 엄마랑. 피해자들은 전창수 씨의 사기 수법이 딸인 전청조 씨와 닮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접근할 때도 재력을 과시하고 비싼 선물로 환심을 샀습니다. 가게 오면은 느닷없이 팔찌를 하나 갖고 와요. 지나가다 이뻐서 놔주려고 샀다고 그러고 무피 옷도 막 사주고. 그러니까 청조가 막 그렇게 선물했듯이 차 선물하고 뭐 했듯이. 피해 여성에게 신뢰를 쌓은 전창수는 점차 주변인들도 공략해 나갔습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갔습니다. 진짜 너무해. 그 할아버지 또 있어요. 그 대박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얼마나 불쌍해. 농약 들고 다녔겠잖아. 먹고 죽는다고. 어떻게 보면 시발적인 누나가 없었으면 이런 사기를 안 당했어. 그러니까 저 남연이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했잖아. 맞아. 가정이 없이 혼자 돌아다니면 안 믿잖아 누가. 안 믿지.
전 씨는 부동산 사업을 하겠다며 수십억 대의 투자금을 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전 씨의 지인들은 전 씨가 챙긴 범죄 수익금이 딸에게 흘러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떨어져 살던 딸에게 연락이 오자 전 씨가 거액의 돈을 건넸고 이 돈이 전청조 씨 범죄의 종잣돈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전창수 톡을 한번 보게 됐어. 그 도망가기 한 달 전에 톡을 봤는데 청조가 문자가 왔더라고. 그때만 해도 아빠를 안 만날 텐데 아빠 저 청조예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면서요. 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막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언제요? 그때 그 5월 달에 18년도 5월 그치 가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제주도를 갔다 온 적 있어요. 아, 딸한테, 청주한테 간 거지? 2018년 5월에. 그때쯤에 어디냐고 제주도 갔다 그러더라고. 네. 딸한테 갔다 그러더라고. 아, 성환 사건 돈을 얼마 해줬을 거야. 거의 한 10억 가까이 준 것 같아, 내가 얘기는. 실제 전청조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닥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2018년 후반에 와이프 분이라는 분 데리고 오셨을 때부터 갑자기 자기 승마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무슨 생주를 만든 사람이래요. 그 맥주집 있잖아요. 호프집. 그거를 자기 창업해서 그거를 비싸게 넘겨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날 갑자기 블랙카드 내고.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자,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에게 들어온 제보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자, 제보자는 한 여성분인데 이 전청조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 전청조의 사진을 방송에서 딱 본 순간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이긴 합니다. 제보자는 방송을 통해서 전 씨의 얼굴 사진을 보고 순간을 딱 알아봤다고 하는데 게다가 전 씨하고 전 씨 아버지하고 닮은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전 씨라는 전 씨 아버지죠. 전 씨 아버지가 전 씨 사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금방 알아봤다고 하는데 아마 전 씨하고 전 씨 아버지하고 젊을 때 사진이 아마 비슷하다고 하는 건데 또 중요한 거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청조 좀 특이한 이름이에요. 이름을 기억했다는 건데요. 제보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전 씨 부부는 그 전 씨가 어린 시절 이혼을 했고 전 씨 엄마는 충남 당진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강화도에 있는 작은 암자에서 귀가하고 있다고 이 제보자는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보자분과 전청조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가게를 크게 하고 있었고 이제 너무 친절하고 막 돈이 옷도 막 바지도 막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막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다니고 그래서 또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막 엄청 막 능력 있는 것처럼 애기 지금 청도랑 똑같이 그리고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맨날 기도를 했어. 감사하다고 저 사람 나한테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업주 차를 달라 그러고 그래서 차를 좀 금방 다음 달에 돈 준다 그러고 근데 나는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상처를 너무 입은 거야. 착하지 나쁜 사람이야 좀. 그리고 말을 너무 잘했지 아빠가. 언변이 되게 좋고 굉장히 도도하고 그 애기랑 똑같더라고. 자 그러니까 사실상 로맨스 스캠을 쓴 수법이 그 아버지나 그 딸이나 똑같다. 네, 같았다는 겁니다. 일단 저 제보자는 전청조 씨 아버지랑 지난 2015년에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식당을 크게 하면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제보자에게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2년 반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제보자한테 결혼하자, 뭐 같이 살 땅이며 집을 구하자 이렇게 졸랐고요. 결국 제보자 돈으로 실제로 집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돌연 사업을 하겠다면서 사무실까지 차려다 라고 해서 그것도 실제로 차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뭐 결혼할 사이인데다 평소에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믿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해줬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제보자랑 결혼할 것처럼 굴던 이 전청조 씨의 아버지 지난 2018년에 감쪽같이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약간 정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렇죠.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방법은 어떤 심리적으로 내가 좀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이렇게 얻은 다음에 돈을 이제 사기하는 방법, 거의 유사한 방법인데요. 이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피해자가 한 60여 명이 된다라고 해요. 그중에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16억 원 사기당했다고 하고요. 제보자도 3억 원 정도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피해 본 사람이 이 전청조 씨 아버지를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워낙 용의주도하게 도망다니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아마 특수반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잡기 위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검거 안 되고 있고요. 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본인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한 6개월 정도만 숨어 있으면 안 잡힌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또 일부 금액은 이 아버지로부터 딸 전청조한테도 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된 전청조 씨의 부친 전창수 씨가 전남 보성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성경찰서는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보성군 벌교읍 한 편의점 앞 거리에서 전창수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전창수 씨가 벌여온 사기 행각을 추적해왔습니다. 스스로 박 씨라 한 인물의 정체는 전창수. 충남 천안에서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2018년부터 수배 중인 인물입니다. 사기꾼 전청조 씨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전창수 씨의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이 딸인 전청조 씨와 닮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가게 오면은 느닷없이 팔찌를 하나 갖고 와요. 지나가다 이뻐서 놔주려고 샀다고 그러고 무피 옷도 막 사주고 그러니까 청조가 막 그렇게 선물했듯이 차 선물하고 뭐 했듯이. 경찰에 따르면 전창수 씨는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3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전국을 돌며 도피 행각을 이어왔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조만간 전창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